자, 밥 도둑이냐? 밥 검찰이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군소 챌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지목할 사람은 산적TV 박꿈남입니다. 산적TV 박꿈남입니다. 제발 전화 해볼게요. 제발 형 기억 나 제발 나 형 사랑해 제발 뭐 맞상무 형 이거 잘 드실 거예요 형님. 아니 형 사랑해요 제발. 맞상무 형님 이거 아마 잘 드실 것 같아. 나 아무 아는데. 예. 그분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 네.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력이 되게 좋대. 아 형님 정력 필요 없어요. 제 형님 여자친구도 없는데 뭔 정력이에요 형님. 나 아무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지금. 아니 정력이 필요하잖아. 아니 그것도 뭐 어디 뭐 쓸데 아니 저번에 저기... 만났을 때 너 나 좀 허하다며 요즘에. 아니 아니 안 허해 형님. 아 요새 아주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형님. 아유 그 주소 좀 불러봐. 아니 뭘 됐어 주소 보내줘. 알겠습니다 형님. 그놈이 왔다. 녹진섬에서 시작돼서 산채를 거쳐 내가 있는 요수까지. 나는 오늘 이놈과 싸우려고 한다. 1차전 참패. 그리고 오늘 최종 승부를 보려고 한다. 필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머리까지 밀었다. 자칫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은 구토 방지 트레이닝. 1차전에 헛구역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방지하고자 트레이닝을 한 부분이다. 자 이게 오늘 온 군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졌던 상대를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해가지고 자신 있다라고 했다가 막상 그 상대가 다시 앞에 나오면 오는 그 트라우마.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쏴쏴쏴. 왜 맛있지? 왜 맛있지? 왜 맛있지? 간장 간도 잘 되고 오 매콤한 맛도 나고 왜 맛있지? 나 머리 왜 민 거지? 여러분 저 머리 왜 민 걸까요? 내가 그때 이 머리 부분 먹고 내가 좀 고생했었는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이 머리 먹으면 머리 빨리 자라나? 왜 맛있지 이게? 여보세요? 형. 네? 이거 왜 맛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형 먹을 때 분명히 거부감 있게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맛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군소요, 군소장. 아, 그걸 드셨나요? 아니, 이거 분명히 드실 때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숙성이 잘 돼가지고 오면서 그런지 이게 맛있는데 왜 맛있을까요? 장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머리 밀었는데 그럼 내 머리는 난 왜 머리 밀었다고요? 네 머리 밀었는데 머리는 왜 민 건가요? 저 방송 중이시죠? 네 나 얘랑 싸우려고 머리까지 밀고 진짜 나 트레이닝까지 했는데 지금 머리를 왜 밀어요? 그러게요 난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아! 미안하다.
혹시 변호사님 계속 이런 건 고소 안 되나요? 혹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분 중에 일단 밥이랑 같이 또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내장 있는 거 같이 먹어볼까 하는데 독성이 있다니까 웬만하면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거 좀 맛있게 담아줘. 참피디 게스 참피디 우리 형 사랑하는 형. 자 근데 이거 엄청 맛있는데? 왜 맛있지? 야 이거 전에 뭐가 문제였던 거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고 먹어도 근데 이거 되게 잘 담았다. 아 중간에 하나 있구나. 아 내장 좀 제거 안 되면 야 이거 뭐 지뢰찾기야? 와 중간에 하나 확 오는 게 있는데? 이거 맛있어 되게. 내장 때문인가? 내장 깨끗이 좀 제거하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내장이 진짜 완전 제대로 빌런이네. 요 안에 오 이게 꽉 차있다 내장. 여러분 혹시 내장 꽉 차있는 거 안 잡히지? 야 갑자기 또 무섭지? 맛있어. 맛있네 이거. 내장 제거하니까 완전 개 꿀맛인데? 내장은 여러분들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처음 씹을 때 몇 번 씹어보면 향이 딱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거든요. 한 다섯 번 씹다 보면은 역한 게 있는지 없는지 바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내장인가? 이거 독성 있다 그랬죠?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때 엄청 맛있게 먹었던 집이 이거 손질을 잘 해주셨었어요. 손질이 잘 되는 거 진짜 완전 꿀맛이더라고요. 이거 간장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간장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간장에 졸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맛있다. 참 군소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이 정도면 제가 봐선 좀 훌륭한 음식이라고 해도 되겠다. 근데 이게 중간에 숙성돼서 오면서 뭔가 안에 있던 역한 향이 빠지면서 이게 또 이런 또 좋은 맛이 난 것 같아요. 확실히 숙성이 좀 잘 돼야 되는 게 있네. 자, 녹진섬에서 온 군소 재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챌린저 주목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작냈습니다. 이 정도면 승리죠? 예. 네. 이 정도면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물론 중간에 하나 부풀림이 있어서 한 대 카운트 얻어먹긴 했지만 빅토리 아, 저 이제 군소 먹을 수 있습니다. 군소장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숙성이 잘 되면서 잘 씹혀가지고 얼마 안 씹어도 이제 딱 삼켜지니까 씹는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향이 억해가지고 뱉을 때도 씹는 질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성진님께서 손질할 때 내장을 왜 남겨뒀을까요? 내가 봐서 저 형이 큰 그림이었을 거예요. 챌린지를 시작해서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해가지고 모두 함께 다 골로 가자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담으신 것 같아요 우리 참형이. 예. 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녹진섬에서 온 이 군소를 제가 저한테 온 건 다 먹었습니다. 다 섭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이 군소는 녹진섬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남기지 않고 삼키는 사람에게 큰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군소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점점점 유튜브가 오케이? 자, 저는 이 군소를 다 삼키고 먹었습니다. 고로. 이 챌린지는 잡사손에서 끝났습니다. 머리 미니까 약간 타노스 같지 않아요? 딱 요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또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진짜요.